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아반떼입니다. 이 차량 2015년식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9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 깔끔한 상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쪽 보시면요. 엔진 오일팬 누유흔적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 되어 있는데 안쪽 헐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3.5mm 나오네요. 4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8%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4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은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는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당장은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4,88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더 아래쪽 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작동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은 전동 시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데요.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준수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시트도 사용감 많지 않게 찢어지거나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큰 손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옆쪽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핸드 역시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어 쪽도 보시면 문콕 자국은 없으나 약간의 리터치 들어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뒤쪽 리어 휀더까지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약간씩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